안녕하세요.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이제 사신비를 가지고, 그 전에 물론, 우리 영상이 사신비 쓰는,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큰 글씨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공모전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오랜 기간을 글씨를 썼는데, 소품 하나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금부터.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세필 쓰기 해서, 뭐, 행서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데, 이 작은 글씨를 잘 써야지 그 작품의 완성도가 확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남연수회에서 두 과목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저희 회원이 되시는 분들 뭐 정회원이든 동아리 회원이든 상관없이 자, 두 과목 무조건 해드리자. 이렇게 뭐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또 맥도 안 통하고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할줄 아니까 내가 글씨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 뭐 그림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 다른 얘기고, 일단은 목적은 조금 우리가 세필로 쓰는 연습을 해서 소품하는 데 도움을 좀 받자. 많이 쓰시면 돼요.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쓰면 좋은데, 그러면은 운필 자체가 너무 어렵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쓰면서 살짝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작은 글씨 쓰는데 큰 글씨 쓰는 것 같이 운필하려고 그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자, 요거 좀 여기서 좀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획이 어디서 시작했나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중국 대학의 서예학과에서는 이거를 1대1로 임서하는 법, 임서법을 이거를 졸업할 때까지 똑같이 4년을 똑같은 거를 시킨대요. 일단은 왜 그러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자, 이렇게 써봤죠? 이제 작은 글씨를 써도 큰 글씨 같은 느낌이 나게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한자 쓰니까 한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예술을 쓸 때는 가로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하게, 이 가로를 생각보다 길다. 이렇게 좀 길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간격. 여기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또 포인트예요. 그러면 또한 말씀 하시는 분들 나오실 것 같아. 그건 그 사람들이고. 자, 여기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일부러 책을 안 치우고 있어요. 요첫 번째, 두 번째 획 있죠?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시란 얘기예요. 똑같진 안 되지만 살짝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형태 임서하는 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리듬이 이렇게 좀 타져요. 깨져서 안 보이는데요. 자꾸 보면 매지가이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 단거 같은데요. 닿게 쓰셔도 되고, 좀 떨어뜨려도 되고요. 임서는 모서랑 달라서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뭐 흠부타듯이 막 붓을 넘기고 이러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글씨 연습이 잘 되면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자 써볼게요. 그리고 정작 쇼츠는 많이들 보시는데 메인 영상은
이게 좀 길어서 그런지 유행인가 봐요. 잘안 보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다 있어요. 쇼츠는 그 메인 영상 보라고 사실 올려놓는 건데, 죽이기 전도가 된것 같아요. 자. 이 점이 반드시 안 되고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좀 길게 합니다. 이 안에서도 살짝 절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가면서 절법이 써지겠죠.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벌벌벌 떨어. 저기 중풍 걸린 것처럼. 추전증 걸린 것처럼 떤다고. 떠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예? 이 간머리 요선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치를 잘 설정하시면 돼요, 위치를. 이건 뭐, 원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되도록이면 1대1로 쓰려고. 좀 커졌네. 이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래. 말을 하면서 설명을 또 하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했죠? 아, 좀 커졌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간머리 이거보다 좀 적게 써야 될것 같네요. 네,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기울어졌죠, 살짝. 이거보다 좀 작게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액이 길다. 이렇게 하고. 이 잘못하면 이 마음심이 이 간머리 끝보다 쏟아져 내려오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 마지막 이제 중간 부분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요 안에서, 마음심 안에서 요 크기로 이루어지죠. 뭐 자세한 이런 그 테크닉이나 이런 그 운필 과정 이거는 여기서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 위주로 할게요. 일단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릴게요. 아, 이거 좀 비슷해졌네요. 그렇죠? 이 글씨라는 게 그렇잖아요. 써보신 분들. 그한 방에 안 돼. 진짜 어쩌다 실수로 한 방에 될까?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이자 쓸 때, 여기 간격이 사실 굉장히 좁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작을 머리를 탁 세웠어요. 근데 이건 뭐 방필, 원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항상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스트 붓을 딱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밀리면 안 돼. 똑같이, 뭐, 되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설명하는 거는 좀더 각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왜 이런 형태가 벌어지냐면,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 금세 깨달은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해가면서 글씨를 조형성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곳에 딱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면은 더 이상 그걸 바꾸려고 안 하잖아요. 유연하지 못하게. 예, 거기서 이제 그 창작할 때좀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 분들. 자, 이제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형임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머리가 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가면서 조금 가늘어져요. 이렇게 살짝, 그쵸? 그리고 머리가 작고 여기가 크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붓을 딱 세운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굵어지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렇게 또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너무 굵어지고 이 중심을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네 자식만 하기로 했으니까 한 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임서하는 방법. 이쪽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해년자 쓸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그한 번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찍고 돼지의 머리처럼 한 다음에 따로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세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 하고요. 뭐 조금 더 큰가 봐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죠. 딱 세워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눌렀다가. 따로 여기서 이걸 말씀드린 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내려오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에서 진짜 나도 뭐 잘한다고 물론 본인은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에서 잘못 배우면은 아주 엉터리 됩니다. 엉터리. 자, 간격을 이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좀 여기 넉넉하게 잡아지니까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좋냐. 어떻게 해야지 육필의 맛이 더내 스타일로 만들어 쓸수 있냐.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먼저죠. 하나 하고. 이 작은 붓으로 할때 사실 이획 모양 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길다. 그렇죠? 여기서 좀 좁히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좀 좁히란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좁게 쓰시는 게더 유리해요. 요거는 바로 안쪽에서 살짝 바로 밑에나 안쪽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 여기서도 세워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붓을 잘 세워라. 붓만 잘 세우면은. 그렇지,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영 2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문에 나와 있는 거, 네 자식만 할게요, 네 자식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내가, 작은 글씨를 좀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소품 같은 거 꾸미거나, 또, 그림 그리시고 화제 쓸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 큰 영상 저도 있지만은 수업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초급을 면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10년을 넘게 글씨를 썼는데 막상 이름을 쓰려고 그러니까 작품을 해서 출품을 하려고 이름을 쓰니까 이름 쓰기가 안 돼. 낙관이 안 돼. 그러니까 본문은 잘 돼요. 네? 본문은 많이 써서 잘 되는데 이런 이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 세필을 잘 써야지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해서 세필 쓰기 요즘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글씨 크기를 더 줄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단계별로 더 줄여야 되는데. 붓도 크기가, 예? 뭐, 요만한 붓도 있고, 요만한 붓도 있고, 또, 요 정도 되는 붓도 있고, 처음에 잘안 되면은, 한 10mm나 12mm 정도 되는 거,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칸을 적당히 접어서,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필 쓰기, 40mm. 이에서 40mm.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꾸준히 영상 올라가겠죠? 네, 많은 시청과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무리 칩니다. 감사합니다.